자, 그러면 빌리 어쿠스티 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토크 시간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종이를 하나씩 뽑아주시면 네. 빌리 어쿠스티 씨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막내 PD님 나와주세요. 앞에 거를 살려. 네. 복숭아 나온대, 복숭아. 친구들 데려오는데. 대박, 진짜. 자,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네. 파란 색깔을 제일 좋아해요. 블루. 자, 열어보시죠. 기타리스트 홍준섭이라고 써있네요. 기타리스트 홍준섭 씨는 누구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진짜? 진짜로 본명이 홍준섭 씨예요? 네, 홍준섭이라는 기타리스트로 네. 제가 한 8년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프로로? 네, 그래서 뭐 콘서트 세션이나 공연 세션 많이. 어떤 분들을 주로 하셨나요? 제가 심수봉 선배님 콘서트도 했었고요. 아, 엄청난 분들의 변진섭 선배님 네. 선배님도 했었고, 옥상 달빛, 그리고 JYJ 콘서트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랑도 어쩌면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기타리스트를 네. 굉장히 기타리스트를 좋아한다기보다 기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좋은 기타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저 네. 이렇게 암양 나가서 이렇게 공연 보고 네.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기타리스트에서 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네. 된 거예요. 언제 알게 되셨나요? 내가 노래를 좀 하는구나.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제가 노래를 좀 하는구나 보다는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곳에서 좋은 공연과 좋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곡을 쓰고 제가 노래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30살 초반 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아직 어리시지만 네. 프로 기타리스트로서 활동을 8년 정도 하시다가 네. 지금 같은 음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주자와 보컬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 네.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주위 반응은 어땠나요? 주위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업신 여기셨어요. 도대체 뭘 잘할 수 있냐며. 내가 뭘 잘할 수 있겠냐. 그냥 하던 거나 계속 해라. 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제가 제 음악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럼 그제서야 응원해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나요?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지금 와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네.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 왜 걱정은 했지만, 네. 뭐, 내가 정한다니, 뭐 이런 느낌인가. 네. 그래서 그냥 뭐 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걱정했다. 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